먹으면서 BT 얘기하는 먹비버입니다. 요새 건조하지 않아요? 겨울은 문제가 큰 것 같아. 시원해서 좋긴 한데 건조해. 동시에 비도 안 오고 습도도 너무 낮아지고 미세먼지도. 오늘 소개할 주제는 이제 이 건조함을 잡는데 보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오일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오일 제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동시에 같이 먹을 음식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의 대명사, 치킨. 쟤는 왜 오일 소개하면서 치킨을 먹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치킨 식기 전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BBQ, 저는 원래 BBQ 황금 올리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응. 다리 좋아해요? 당연하죠.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치킨 닭가슴살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치킨을 이제 먹으면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오일을 저는 원래 안 썼어요. 저는 오일 쓰면 트러블이 나는 피부였거든요, 얼굴에. 그 대신에 뭐 팔꿈치라든지 이런데 뭐 팔뚝 이런데 건조한 데는 발라도 괜찮았는데, 얼굴은 오히려 바르면은 트러블이 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라색병으로 키엘에서 나온 나이트 오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한번 쓰고 트러블이 나서 엄마 적었어요. 오히려 그럴 정도로 오일에 예민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줍디다. 시간이 지나고 뭔가 얼굴이 또 많이 건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뭔가 오일을 발라도 리치하지 않을 때 오일을 발랐더니 오히려 수분크림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습은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다. 요거는 핸드크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습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뭘 채워주진 않아 오일이. 그 대신에 보습 장벽을 지켜주는 효과를 하기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쓰는 오일 세 가지 하고, 요 작은 거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요즘 아로마 오일도 조금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바르는 용도도 있지만 향을 맡거나 먹는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보통 단백질이 부족한 부분이나 건조한 부분에 많이 바르는 게 오일이고요. 옷에 묻거나 이불에 묻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잘 발라가지고 뭔가 그냥 장벽이 생기게 관리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이제 유명한 거, 녹스 오일이라고 프랑스 브랜드. 요거 지금 약간 패키지가 그림 달라요. 원래 여기 요렇게 파란색 초록색 그 마크로 원래 녹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좀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케이스만 요거 올리브영에서 3만원대, 근데 파리에서 10,000원대. 유럽 다녀오시는 분은 사오시면 좀 돈 버는 거, 그리고 선물해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 발라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고. 향은 그냥 좀 약간 베이비로션 파우더 향 같은 느낌? 그냥 가볍게 뿌려가지고 바를 수 있게 되게 보편적으로 잘 쓰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고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요거 되게 리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장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션이나 크림에 발라서도 좋고, 그리고 건조한 부위에 이렇게 저기 마사지 하듯이 써도 좋은 거고, 그렇다고 많이 끈적거리거나 부들거리진 않는 것 같아. 잘 흡수돼. 그리고 요거는 클라란스 제품이에요. 클라란스에는 있는 샨탈 페이스 오일인데, 요게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 1위예요. 클라란스야 워낙 순하고 좋은 화장품으로 알고 있고, 요 오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주름 기능 개선 라인이 있고, 요거는 이제 보습, 수분 채워주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수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에요. 요렇게 해서 스포이더 타입이고, 오전엔 안 바르잖아 오일을. 왜냐면 오일 바르고 화장하면 들뜨잖아. 그럴 때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파운데이션에 섞으면 되게 좋아요. 오히려 그 물광 화장 느낌? 그런 느낌 나니까. 이거 되게 퓨어하고 녹스보다는 좀 더 잘 스며드는 느낌? 클라란스 제품은 순해서 저도 워낙 좋아하고, 가격대는 지금 이게 제일 비싸지? 이게 4만 얼마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보편적으로 파는 거 했고, 이제 안 파는 건데 저 쓰는 거 소개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잘 쓰는 건데, 요거는 태국에서 사왔어요. 자디카 태국에서 사온 푸타완 제품이에요. 푸타완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요거는 모링가 C 오일이에요. 그 모링가의 C를 콜드 압축, 뜨겁게 볶아서 내린 게 아니고 차가운 상태에서 압착을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압착을 한 이제 오일인데, 요거는 솔직히 향은 내가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풀 냄새가 진짜 딱 이거 냄새 맡으면
그 소염을 쌓는 목초 냄새 있잖아. 그건 아는데 보습은 정말 장난 아니고 여기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항산화 항염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붉게 달아오르거나 건조해서 갈라졌거나 따갑거나 할 때 바르면 진정 효과가 또 있어요. 냄새는 정말 별로야. 그래서 이건 100% 모링가 오일인데 약간 요런 타입. 그래서 요거는 모링가 오일인데 요렇게 해서 그냥 이것도 발라요. 바르고 저도 이걸 크림에 섞어서 발라요. 그날 뭔가 되게 피곤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촬영한 날, 조명 많이 받고 힘들었던 날은 요거 되게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좀 싹 스며들어 있고 괜찮고 베개에도 묻어 있고. 그리고 태국에서 12,000원. 근데 이게 파리에서 100ml에 10,000원인데 요거 30ml에 12,000원이면 비싼 거지. 근데 이건 어쨌든 화학이 전혀 안 들어간 100% 퓨어한 오일이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보습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병씩 써요, 저도. 그래서 모링가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른 회사 것도 나오거든요. 다 품질 괜찮아요. 그거 꼭 유기농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약을, 모링 같은 경우는 벌레를 많이 먹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약을 많이 치진 않아요. 그냥 100% 콜드프레스, 그 대신. 코코넛 오일도 그렇거든요. 핫프레스 말고 콜드프레스 한 거 쓰라 그래요. 왜냐면 열을 한번 가하면 변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오일은 아무래도 바르면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매트? 약간 매트? 오일링 하지 않고? 매트하다? 이렇게 해서 보통 원래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게 그 주황색의 바이오 오일 있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그거 이제 그것도 사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올리브영 갔더니 안 돌아. 근데 그것도 요즘 되게 많이 써요. 괜찮아요. 공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한테 뭐 가장 보편적으로 쓰기엔 뭐가 좋을까 하면 저는 클라란스 추천할 것 같아요. 클라란스 추천을 하고 그 다음 기능적으로는 뭐 모링가 오일. 이제 뭐 선물하기 좋거나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는 또 녹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오일을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해도 내가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조금 소개하기도 그렇고 지금 있는 거는 제가 써본 거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바르는 오일이 아니라 냄새 맡는 오일,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게요. 저도 우연하게 아로마 오일 하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소개를 받았고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아메오라는 제품이거든요. 아메오라는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다단계 제품인데 제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일이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저 생수 하나만 주실래요? 예, 보여드려야겠다. 500ml 생수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두 방울, 세 방울 정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면 이게 레몬수 같은. 그러니까 레몬수라 그래서 꼭 레몬을 짜놓거나 갈아넣지 않고 레몬 향이라도 레몬수라고 하거든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있는 오일 한 방울에 뭐 레몬 껍질 몇 개 분량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고 요것도 식품 첨가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대신 이 제품, 여기 나온 제품 모두가 식용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향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레몬,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요것도 식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no. 저는 이거 타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독해. 레몬물이야 딱.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 이 페퍼민트 오일 저 되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코코넛 오일에 섞어서 좀 요런 데 뭉친 데 있잖아요. 살짝살짝 발라줬는데 약간 민트라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살짝 맡으면 스피어민트 껌냄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같은 회사에 나온 건데 이거는 프로쉴드라는 거예요. 이거 특정한 향이 아니고 블렌딩. 몇 가지가 블렌딩이 돼서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우두? 우두나 약간 계피 향이 들어있어서 뭐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조금 그냥 릴렉스 하고 싶을 때. 근데 여기 나온 제품이 다 순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요새 이런 제품 라인 좀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있으니까 뭐 맞는 거에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고 왔어요. 모르간 오일 헤어에 쓰는 거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좋고. 그 대신에 그거는 진짜 정품 사야 돼. 짝퉁이 너무 많아요.
모르가나 오일도 원래 헤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써도 되는데 헤어에 되게 효과가 좋아서 헤어오일로 정평이 많이 나 있지. 근데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찍으면서도 그냥 조금 안 신나는 게 뭐냐면 잘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아. 건조하고 겨울 됐을 때 오일에서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오일에서 좀 풀었고 거기에 이제 잘 이제 향 맞고 하는 이제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 개인 취향의 오일은 진짜 기분 전환. 뭐 제품 뭐 모링가 오일이야 수타한 거 아니더라도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나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하나씩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겨울에 쓸 수 있는 오일, 뭐 건조에는 약간 필수 같은 거, 선택 필수 같은 거 그런 거니까 잘 선택해서 본인한테 맞는 거, 뭐 보습을 원하는지 아니면 반질반질하게 오일링한 걸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릴렉스한 걸 원하는지는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은 건조하지 않은 약간 촉촉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